모시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같이 서시죠. 자, 오늘 이제 이 중에 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저희가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자, 지난주에 ARS 전화 많이 주셨는데 당첨되신 다섯 분 저희가 명단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단. 자, 네, 보이고 계시죠? 네, 뭐 서울, 경기, 충북 다양한 곳에서 네. 다섯 분 당첨되셨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전화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팀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우승할 자격이 있다 싶은 팀에게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대표로 분위기 오늘 참 좋았어요. 장웅 아나운서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KBS 대표 이제 캐스터로서 오늘 방송을 좀 분위기를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시면. 아, 캐스터 버전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네. 아, 오늘 중계는 말이죠. 아, 중계가 아니군요. 예. 오늘 방송은 네. 국민과 함께하는 아주 멋진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본인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로 점수? 아, 저희는 1번이고 이 여행을 떠나요로 우승한 경험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네. 마음을 일찌감치 비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선곡을 무시할 수 없는 방송이라서 자,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분들이 출연을 하시는데 조만간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할까 합니다. 모실까 하는데 각 이제 동네마다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내에서 아주 유명한 내가 노래 가수다. 명물이다. 그렇죠. 예. 내가 노래를 좀 잘한다는 분들 신청하셔도 되고 우리 시장에 요 분이 참 유명하다. 제보를 해주셔도 추천. 예, 네.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아시안 경기대회 특집으로 저희가 꾸며봤는데 오늘 네. 우승팀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오늘 우승팀은 오피스탄 용감한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역시 이 안무와 그렇죠. 노래 실력 대단했어요. 형님의 반전 안무가 플러스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진 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이 예쁜 문 예다지 몰딩도어에서 선삼 진생 사이언스에서 주식회사 우먼로드에서 아버지의 바다 두도 액젓에서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금성 침대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인천 아시안 경기대회는 끝이 나가고 있지만 도전은 계속됩니다. 저희 가족이 부르는 다음 주 도전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도 좋고 또 연휴라고 했죠.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관심이